성철스님 101번문 오늘 제 22회차 오늘은 원시불교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원시불교사상 가운데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도 대선원이다 두 번째가 송철스님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 8정도를 다뤘어요 8정도 12연법을 다뤘단 말이에요 중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연계 네 번째가 가전연경에 대해서 가전 연경의 중도 사상. 그럼 참고로 가전 연이 누구냐? 부처님 법맥을 이어신 분이 일대 사조가 마가사파고요. 이대 사조가 아난존자지 않아요. 그 밑에 내려오던 가전 연존자, 존재. 가전 연존자의 말씀이 가전 연경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도에 대해서 가전년 존자가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전년경에 중도까지 해서 원시불교사상 원시불교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에서 500년까지를 정법불교 그 이후 1500년을 불상을 존중하는 상법불교 그 후에는 이후에는 말법불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백년 가운데 200년을 근본불교다라고 하고 부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 시대가 30년인데 그게 이제 뿌리불교다라고 하고 80년까지를 원시불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시불교사상이다 라고 하면 부처님 인멸하셔서 한 80년까지 전해에 내려오던 불교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신법유에 있는 이야기죠. 학도인이 수자본심 무인 위불소향회 구묘가야 기공용행 의 자체 중력과 근고양분성도 불여당하무심이란나 무호 결국 전신 법여도 육조혜능스님 달마스님의 제자 육조혜능스님의 제자여요 제자가 쓴 글이여요 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마음을 잃어서 자기가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며 차제로 증득함에 의지하여 역겁 동안 부지런히 구하되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함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에 부처님이야 선지식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 마음을 잃었어요. 본 마음이 뭐예요?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 이걸 갖다 우리는 본성. 불성, 진여, 본래 면목,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안심인명, 또 부모미생전.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본래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이걸 모르고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밖에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염불하고 찾으려 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가부자 들고 찾으려. 이게 다 밖에서 찾으려고. 본성은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어. 룸비니 동산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요. 그래서, 역겁동안, 수 없는 겁동안, 부지런히, 아무리 구한다라고 해도, 영원히 도를 구하지 못하니, 곧바로 무심함만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비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왜 밖으로 찾으러 다녀? 술래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숨어 있는데 가서 찾아야 돼요? 숨지 않은데 가서 찾아야 돼? 네, 돼. 숨은데 가서 찾아야지.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데 어디 가서 찾아? 어디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줄 알면 다닐 필요가 있어요. 꼭두 새벽부터 눈 비고 일어나서 난몰아 탄나다라. 뭐,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거 정신병자들만 하는 게요. 있는데 뭘 찾아? 있는데. 가만 히 있어도 있는데. 광명진안을 하면 복이 온다고 또 광명지는 뭐 오바라 뭐 응? 광명진안은 본성 찾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찾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럼 본성은 뭐예요?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뭘 그걸 하면서 뭘 바래요? 또 남편 하는 일, 자식 하는 일, 그죠? 수능 시험 잘 보라. 그거에서 수능시험 잘 보면 스님들이 안 가르쳐 주고, 자기 스님들도 자식인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 자식 살짝 제일 점수 많이 나오게 숨어서 그거 하고 앉았지. 자기 조카들 시키거라, 가르쳐 주고 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해봤자 맨날 뭐예요? 산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봐. 그리고 뭘또 챙기잖아. 그지 않아요? 에이구. 사기꾼이 왜 생기죠? 사기를 당하는 어, 놈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생기는 거야.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각해 봐. 부처님은 네가 확인하라고 그랬어. 스님들 얘기 한마디도 듣지 말라라고 했어.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 잡론을 파는 법 해가지고 20년 이상 공부를 한 장모 아라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제자가 얘기한다라고 해도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네가 확인하기 전에는 몇번 얘기하지만. 보석이 손에 있다라고 스님이 얘기해도 믿지 말아라. 확인을 해라. 스님이 보석을 보여줬다? 믿지 말아라. 감정을 해라. 감정을 했다? 보석이 맞다? 그것만 믿어라. 그 다음 얘기는 한마디도 믿지 말아라.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깎고 승복만 입었다라고 면 하이고, 스님, 우리의 애를 잘 봐주세요. 돈도 잘 갖다주고, 하이고, 스님 이러지. 그러니까 밤중에 머리 깎고, 승복입고돈 주고, 승적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 우리나라 한 90%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누구 상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액수가 달라져요. 원시불교사상 성철스님 수록 어록에서 백이 페이지로 넘어. 내 눈이 열려야 열린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지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이 찌찌구리하면 이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신랑하고 딜이 닥달을 하고 싸워가지고 씩씩거리고 사내 안 사내하고 밖으로 딱 보따리 싸을고 나왔는데. 세상이 아, 꽃이 피었네. 이거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이 보이는 게.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편한 거요내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 평소엔 내가 아무리 이뻐하던 자식도 신랑하고 한닦거리 하고 나아가지고 엄마하고 들어오면, 저기 가시 골드백이지라. 욕 영문도 모르고 욕먹는 겨 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생이란 구름 한 점이 일어나미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이 흩어지미니 음? 생야 일편 부흥기 사야 일편 부흥여리니 이야기야 우리의 생사가 한 점의 구름이 생겼다 없어지는 이치와 같아요 그 생사가 육신의 생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전부 모여 마음의 생사예요. 마음의 생사. 마음이 생겨난 걸 생이라고 하고 마음이 멸하는 걸 사라고 그래. 그래서 멸이라고 그래. 그 생멸이 없다. 생멸이 둘이 아니다. 이치를 깨우치는 게 우리 불교의 이치예요. 성철 스님의 시봉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팔만 대장경은 피고름 닦은 휴지조각만 못한 거니까 팔만 대장경을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성철스님 하시기 이전에 누가 하셨냐 달마대사께서 하셨어 그럼 무슨 뜻으로 하셨느냐 안한존재가 부처님 26년 시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너무 잘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자 자기 사찰을 차려 가지고 나가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서 얘기를 잘 하니까 이로 이용할 수 없는 불자들을 많이 포섭해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이럴 때 네가 정녕 깨달음도 없으면서 앵무새처럼 주둥이만 나불거려서야 되겠느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수행을 해라. 해가지고 결국 사찰 폐쇄를 시키고 수행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마가사파한테 인청을 받아가지고 이대사조로 아난이 됐어. 그때 아난존자가 열반을 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뭐라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거나 쓰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가 26년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따라서 말하고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고 쓰면 뭐예요? 깨달음하고는 3만 8천이나 멀어지니까 앞으로 우리 불자들은 그런 행위를 일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시면서 법통을 이어줬어. 그래서 아난존자이후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난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달마대사 그 얘기예요. 할만 대장경은 고름 닦은 휴지다. 성철 큰 스님 피고름 닦은 휴지만 도 못하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왜? 경전을 무조건 다 갖다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경전에 뭐예요? 빠지지? 말하라는 얘기 경전에 빠지면 내 청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은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되 배가 백길 찾아가는 등대로 사용하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내용을 알았으면 뭐예요? 다 버려버려라.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그 버려 신주단지, 애지중지 모시고 다니면서 몇번 썼어, 몇번 썼어. 이러고 다녀요? 그럼 그게 불자여, 마군이요? 그럼 마군이법을 가르치는 게 불교여, 아니요? 중도대선는 이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있음과 없음 생황과 멸함이다 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생과 사라고 했어요 생멸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생과 멸이 우리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 이게 생멸이야 또 있고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36대경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렇지 않아요? 상하, 고저 장단, 잊고 없음, 선악. 그렇지 않아요? 36가지 대경법이야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유무를 써요. 유무. 잊고 없음. 어. 원래 부처님 제세시엔 잊고 없음을 안 썼어. 부처님 뭐로 썼어요? 고락으로 썼어. 고락. 왜?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했던 사람이 선정수행과 고행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행 수행을 하는 자들을 바로 고라라고 했고 선정 수행을 하는 자를 쾌락만 추구한다. 우선 당장 가부자들고 편안만 추구한다 해서 쾌락주의라라고 했어. 그래서 고락의 중 어, 이변을 떠난 것이 중도다라고 했어어 그래서 선정 수행도 고행 수행도 다 떠나야 뭐에 우리는 중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고락을 썼어. 그러면서 후세에 넘어오면서 고락을 안 쓰고 뭘 썼느냐? 유무를 썼어요. 유무. 생멸을 썼어요. 그러면서 유무와 생멸은 고락과 같은 뜻이다. 고행주의, 선정주의. 바로 고행수행이나 선정. 내 몸을 혹사하는 절하고 빌고 매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부자 틀고 이먹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걸 다 외도로 몰았단 말이에요. 이게 고락, 선, 어, 어, 있고 없으면 유무. 또 생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두 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중도에 도락을. 부처님이 돌을 이루고 비구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것이 초전법륜이다라하하데데 자, 우리가 붙 다른 아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이 칠일씩 일곱 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 이가깨달이이옳은 것이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른 내 깨달음이 확실해. 하고서 나갔어요. 그래서 49제가 생긴 이유가 거기서 생겼다라고 했어요.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내 깨달음이 확실해서 49일째 되는 날 거기를 떠나서 노계원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중음신으로 있다. 영혼이 그때 확실히 다시 태어난 게 결정난다라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49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이 뭐 49제를 하면 뭐 극랑생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경원으로 갔을 때 노경원에 21일 동안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까 아니면 신의 계시라고 할까 그 당시만 해도 브라만 사상이 팽배돼 있었는데 브라만 사상은 신을 섬기는 사상이고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겼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야 이게 인정을 받았던 시대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21일 동안 걸어갔어요. 녹여원까지 가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할까, 신의 계시라고 할까 하고 가다가 거의 가다가 바람을 하나 또 만나 만났는데 바로 깨달은 자다. 나는 승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무슨 승리자냐? 고통을 이겼으니 승리자가 아니고 뭐냐? 세상이 깨달았으니 깨달은 자가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잘놀 거라. 그리고 갔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이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먹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다가 녹여원으로 가서 녹여원 제일 먼저 다섯 비구한테 앉아서 첫 마디가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선불해.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바로 녹야원에 가서 나는 깨달노라 선불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 성취를 하려면 21일 기도를 하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생긴 거요. 예 그래서 3일씩 7번, 7일씩 3일. 근데 세 번. 근데 21일 기도를 해서 뭐 소원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일반적으로 봐봐 여러분들 순 기도를 해. 순 기도를 하면. 100명이 붙였어 100명이 붙였으면그 중에 한 50명은 자기 성적 비슷하게 나와, 50명은 자기 성적대로 안 나오고, 자기 성적대로 안 나오는 놈은 거기하고 인연이 안 된다고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그럼 자기 생각대로 태운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스님의 원력으로 기독공덕을 받아서 됐다 그래 안됐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한 사람씩 또 보내 안 보내. 그럼 또 100명 되지. 또 50명 떨어져나가고 또 100명 돼 그러면 스님 맨날 뭐해요? 어, 이것만 챙기면 돼 그럼 맨날 본전치기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해요? 되려니까 되는 거고 안 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님 뭘 하려고 하는데 어, 1년 기도 붙여 1년 했어 안 됐어 아, 내가 볼땐 기도가 좀 부족하다 1년만 더 해봐 그래서 1년 또 붙였어 근데 시험에 합격했어 하라. 내 1년 더 하라 그랬지? 응? 이게 부처님의 가피. 아 스님 원력 대단하십니다. 그때까지 또 안됐어.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수행이 부족해. 꼭시는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해봐. 그럼 틀림없이 될거야. 하면서 또 1년 끌고 가? 그 안에도 안되면 이제 뭐라 그래? 여기하고 도저히 안되겠구나. 안 와. 안 오면 얘기할 거 있어 없어. 그럼 3년 동안 챙기면 됐지? 또 로테이션.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래서 최대한 오래 끄는 거야. 오래 끌다가 보면 어떻게 돼? 응. 그동안에 되면 부처님과 비어스님의 원리이고.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이 부족하니까 좀더해 봐. 또 1년 끌어. 또 1년 끌어. 그러면서 로테이션. 스님 뭐에 맨날? 응. 여러분들. 아, 간단해. 너무 너무 쉽지? 여기도 간단하다고 나왔네. 극단적인 두변에 집착하지 말라는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형식이야. 간단한 형식이지만 수행의 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실천적인 사항이다라고. 뭐를 수행해서 꼭 지켜? 있다 없다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야. 있다 없다에. 남전대 율부에 보면 그때 세조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다섯 비구한테 처음으로 법륜 법문한 게 뭐라라고 했어요? 사성제, 팔정도, 십이년법.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마지막에 쿠시라아가라 상수구로 아래에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안,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소리가 나. 아이웬 백발의 노인네가 찾아와서 부처님을 꼭 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힘이 드셔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친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나나, 드려보내거라. 내가 중생을 구제하러 왔는데 아직 숨이 남아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지, 드려보내. 그랬더니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수발다라 장자야. 백살이었어, 백살. 100살. 근데 바라문에 아주 오랫동안 수행을 한 높은 사람이 장자, 수발다라. 그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꼭 물어보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찾아뵀습니다. 뭐냐. 그 당시에 바라문이, 우리나라 지금 불교의 종파가 370개 종파인데, 그 당시에 바라문이 어 약한 300개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300개 종파가 있었는데, 각자 자기네가 다 정파라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자기네가 다 정파라고 그러죠. 자기네가 다정법이라 그러죠. 정법, 정파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사법이야. 정법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게 정법이야. 그러면 다 자기네가 정법이라고 그러고, 정파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법이고 정파인지 부처님,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팔 정도의 준에서 법을 피고 수행을 하면 그거는 정법이요, 팔정도에 수순 하지 않으면 그건 사법이다 라고 했어. 팔 정도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집 멸도의 이치를 모든 곳돈 집착 여속은 멸해야 되는데 멸하려고 하면 있고 없음 선악 유무 부처 중생이 없다는 이치를 바르게 봐. 공안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온니구안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노력을 하고 이팔 정도에 준하는 것이 정법이다. 그러면 전부 사문들이 자기가 올바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겁니까? 사문들도 또한. 팔 정도의 수순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올바른 사문이지, 팔 정도의 수순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외돈이라라고 했어. 팔 정도는 있고 없으면 없어. 선악이 없어. 복락과 업장이 없어. 공덕이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논하면 전부 뭐예요, 부처님은? 외도라고 그랬어. 공해야 돼. 그게 중도의 도야.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대팔정도 1 2년법을 초전법문에도 있지만 마지막 법문에도 사성대팔정도 1 2년법을 했어. 그때 하신 말씀이 수발다라 장자에게 내가 수계를 내려주마. 아나나 저자는 이제 그이치를 알아서 깨달아 놀아. 그러니까 내가 수계를 내려주마. 단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죽고 나면 수계를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은 내가 파악했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내리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죽고 나면, 적어도 90일 정도, 90일 정도 수행을 시켜서, 그가 수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의 수계를 내리고, 승려들도 90일 동안을 불자들이 함께 생활을 해보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바른 행을 하는가 하는가를 따져서 스님이라고 해라. 라고 부처님이 열반경에 세기를 했어. 그래서 수발다라 장녀한테 마지막으로 수계를 내리면서 다른 데에선 절대 너희들 함부로 주지 말고 공부를 시켜서 90일 이상 공부를 시켜서 수계를 주고 스님들도 90일 이상 상대를 해보고 본받을 점이 있고, 승려다 올때 스님이라 소리를 처음 해라라고 했어. 90일 동안 스님들하고 생활해봐. 그리고 스님이라라고 해. 과연 배울 점이 있는가를 보고, 밖에서 큰설 주지된 사람이 공덕이 세고, 덕목이 높아서 된 건지, 폐조직해가지고 된 건지, 여러분들 알아? 기고들이여 세상에 두 변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하지 말지니라. 자, 출가자들은 두 변에 가까이하지 말아라는 얘기. 있고 없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생별 행복과 불행, 부처와 중생 하지 말는 첫째는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이런 어, 락이 락 즐거움 하열하고 비천한 번부의 소행이여.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선정주의야. 가부자 들고 있는 거. 소원 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 하열하고 비천한 범부의 소행이요. 현성이 아니고 바로 의의 올바른 것에 상하지 않는다. 둘째는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이건 고행주의야. 이건 뭐예요? 절하고 철야정진하고 이러는 것들 이게 고행주예요. 괴로움으로서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응하지 않는 올바른 것이 아니나니 자왜 소원을 이룬다, 업장을 소멸한다, 공덕을 이룬다, 복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 상태에 사는 거야,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럼 그게 공안 이치를 배우는 게 탐욕심이야. 그럼, 불교에서 탐욕심 버리는 게 제일 일순인데, 탐욕심을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탐욕심을 쌓으로 다니는데, 옳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외도라는 거예요. 절에 가도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 불자가 아니라, 뭐예 다? 외도들. 마구니들. 근데 자기는 엄청난 불자인 줄 알고 이러고 다녀. 마구니 대장 같으니라.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알았느니라. 부처는 뭐요? 바로 중도를 알았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두변 가운데는 선악, 유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경문에 있는 두변중첫 번째는 욕망에 탐착하는 욕락 즉 낙의 선정주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행에 탐착하는 괴로움 즉 고의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고아락을 예로 든 것은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의 상당수가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주의자와 선정을 위주로 하는 선정주의자들이었으며 자 제가 얘기 했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고행과 선정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뭐 대표적인 종단에서 뭐예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불교의 아니에요? 음. 부처님이나 최초로 출가한 다섯 비구도 처음엔 고행주의 선정주의 수행을 했으나 부처님도 했어요 그래서 마르가바 선인 알랄라 카라마 우트라 카라마 미프트한테 가서 고행주의 선정주의 수행을 했어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고행주의 가서 하루 만에 났고 선정주의 가서 일주일 만에 났어 이건 외도다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채우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내가 가부자를 들고 선정하는 동안은 좀 편안해지니까 깨달음 얻은 걸 아는데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한번 배우면 두번 다시 안 배워도 되는 게 깨달음 얻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자전거 타는 거한번 배우면 미국 간다고 새로 배워, 부산 간다고 새로 배워. 안 배워도 되지. 그건 깨달음이야. 근데 부부싸움을 했어. 열이 받아. 그럼 가서 108배 원면 편안해지니까 싸울 때마다 가세. 싸울 때마다 가보자 틀어. 이거는 열반이 아니야. 아니지. 싸워도 뭐여. 이치를 알면? 그거 안 해도? 편안함을 만들 줄 알아.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열반이지. 왜 도래는 거?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다섯 비구도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세간의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하는 것도 병이요. 마음의 선함을 쫓아 고행을 버리는 것도 병인지라 자 선정하는 것도 병이고 고행을 하는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고아락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중도의 정등각을 깨우치게 된 것이다. 고아락을 다 버려야 돼. 고행주의 선정주를 버려야 돼. 그래서 자칫 잘못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빌고 믿고 믿습니다. 절하고 쓰고 이런 거 하면 자칫 불법을 배우는 거요. 외도법을 배우는 거요. 그러면 병을 고치러 가는 거요. 병을 더 어디로 가는 거요.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독극물 든 주사만을 맞고 죽는 거와 뭐예요. 똑 같은 거야 이치가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이 몰려 주를 나래비로서 많이들 몰려 평생 가서 그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두다 자 중도 대선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금방 갔네 내가 딴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합장들 하시고요 전신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결정지일 채범영무소요 네, 네. 혼모소등무위무조 무능무소 풀동망념 변등보리 니라나무 오호송호호이호호호 제가 여러분들 책 써서 여러분들한테 다 해설해 드릴 건데 미리 조금씩 호호을 시키는 거호호호호호호 갑자기 들어가면 무슨 소리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호호하나씩 하는 건 미리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켜호는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래서 육조 단경도 간혹 제가 하는 게 육조 단경 지금 써서 나왔잖아요. 그럼 저거 느닷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공부를 하면 아 이거 들었던 거 같고, 그죠? 쉬워지거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해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야 결정코 일체법이 본래 있는 것이 없으며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본래 다 공이었어. 공 조화법이 있었어요? 다 공이었어. 선악이 없었어. 음. 본래 얻을 것이 없고, 또한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고, 주관도 객관도 없음을 알아서, 망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득 보리를 증득한 아이라. 망념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이런 것이 전부 망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망념만 없어지면 뭐해 나는? 즉그 자리에서 뭐요 보리를 증득하는 거 깨달음을 얻는 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 좋게 하려고 열받고 못해서 열받고 나쁜 거 받으려니까 열받고 그래. 근데 좋고 나쁨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열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없애는 게 깨달음이다. 그런 삶 사실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0 1번 문제 2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다 생활 속의 수 달마대사 성... 상대생활 불교 거부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흥불법, 발흥진리 석일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